아빠 그러면 지금 인정해볼까요? 뭐를? 그때는 1초 무섭고 59초 안 무서웠다 했잖아요. 네네. 59초는 기절해서 안 무서웠어요. 그래. 야, 그래 그렇게 말해야 돼. 말이 그렇게 인정하는 거야. 그래 알겠습니다. 자 이번에 이제 애어른 한번 볼까요? 애어른이죠. 네 제가 아 그래요? 네 애어른이죠. 우리 믿음이에 관한 얘기인데요. 믿음이는 잘 아시다시피 뭐 아픈 것도 잘 참고 그리고 또 마음에 이렇게 양보도 하고 배려도 하고 정말 그 성숙한 느낌이 드는 아이예요. 근데 그 성숙한 게 도를 넘어서 하다 보니까 애어른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번에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밥을 다 먹고 나서 이제 저희 집사람이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믿음이가 엄마 잠깐만 그러니 저희 어머니한테 할머니 오늘 밥 먹은 거 할머니가 계산하시면 안 돼요? 그러는 거예요. 오, 세상에. 그러면 제가 황당한 거예요. 제가 야 믿음아 왜 그런 말을 해?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믿음한테 뭐라 했는데 왜 그때 저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해요. 야 아니, 믿는 거 왜 할머니한테 돈 내라고 그랬어요? 저희 집이 올해 이사를 두 번이나 해서 그런지 엄마가 아이고 돈이 어디서 새노? 왜 이리 돈이 없노? 이렇게 맨날 한숨을 쉬세요. 그리고 저랑 마음이가 태권도 학원이랑 검도 학원을 다니는데 제가 뉴스에서 보니까 요즘 학원비가 엄청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엄마랑 아빠랑 돈 걱정 안 시켜드리려고 할머니한테 대신 돈 내달라고 했어요. 야, 믿은 거. 그럼 엄마 아빠가 돈 때문에 다투고 뭐 이런 거 좀 본 거 있어요? 아주 가끔씩 돈 때문에 목소리가 커질 때가 있어요. 아 그래요? 그럴 때 믿은 건 어떻게 해요? 마음이가 들을까 봐 마음이 귀를 이렇게 막고 제 방에 들어가고요. 그래도 계속 싸우시면 제가 엄마랑 아빠랑 이혼할까 봐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이제부터는 돈을 아껴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는데 엄마가 큰 장난감 레고를 사준다고 했는데 제가 그냥 돈 아끼려고 만 원짜리 레고 샀어요. 아니 저 부부간에 싸우다가 언성을 높인 적이 있는 모양이죠? 아니 지금 아직 이게 뭐 이렇게 가끔 좀 싸우다 보면 감정이 좀 격해지다 보면 네네. 뭐 이혼 얘기가 나오고 뭐 다들 그렇잖아요. 이혼 얘기가 어디다 그런 얘기를 해. 절대 금기 이혼 얘기가 나오고 살아봤네. 아니 저 우리 이정용 씨 가족 문제 해결은 저기 믿음이가 일로 와서 왔고 아빠가 저기 저기 짚으셨어요. 근데 너무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도 아이들은 크게 상처로 와닿기 때문에 이별 또 아이들은 유기공포라고 해서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. 그게 잠재적으로 있고 믿음이가 뭐 긍정적이고 책임감이 있지만 약간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애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. 그래, 알겠습니다. 어쨌든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제가 이자도 쓰질 않아요. 이혼의 이자도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빠 그럼 이 마음도 안 할 거예요? 왜? 나버렸네. 아니 마음이 어떤 게 제일 걱정이 됩니까? 믿음이하고는 또 반대로 마음이는 너무 어린데 어른들 그 얘기에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. 그걸 다 참견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붕어빵에 오면은 우리 작가분들 이렇게 보면은 다들 작가분들 여자분들이잖아요. 네네.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니면서 결혼 언제 하세요? 결혼 안 해요? 아, 그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인데. 잠깐에 시집을 못 가가지고 지금 문제예요. 아, 그래요? 그럼요. 그거 다 대놓고 염장을 지르니까. 그리고 마음이가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비수를 나는 게. 뭐라고 했어요? 저희 그 담당 작가가 얼마 전에 남자친구하고 헤어졌어요. 이야. 근데 마음이가 가가지고 왜 남자친구하고 헤어졌어요? 남자친구가 욱해요? 뭐 그렇게 얘기하고. 그렇게 얘기하고 항상 마음이가 어른들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. 당연하네요. 참. 마음 정말 그랬어요? 네, 궁금해서 물어봤어요. 근데 제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 형아가 이랬어요. 근데 궁금한데 왜 물어보면 안 돼요? 아, 그래도 안 되죠. 그런 걸 말이 될 거예요. 자, 또 뭐가 있나요? 간수로 뭐 자, 동아빠. 종이, 자, 박종기 씨. 저는 우리 종혁이를 굉장히 사랑하는 아빠 중에 아빠입니다. 박종기 아빠 중에 하나.
우리 아이는 지금 여태까지 들어본 저런 일들을 어렸을 때부터 다 거치고 온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굉장히 뭐든 적극적이고 지가 하자고 하는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고 거의 뭐 이 아이가 뭐 그렇게 큰 저건 없는데 저를 너무 닮아가는 것도 괜히 기쁩니다. 밥 먹는 스타일이나 뭐 음식도 그렇고 그런데 이 붕어빵의 스피드 퀴즈